제가 그동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런저런 반응을 안 했는데요. 하도 그 말이 가짜라서 제가 이건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2억 7천만 원, 뭐, 마약 수사비 뭐, 없앴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럼 마약 수사비 한 10억쯤 해주면 마약 수사 근절시킬 수 있습니까? 무슨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합니까? 법무장관이. 마약 수사비가 필요하면 관련 자료 제출하고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면 그 예산 더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장난처럼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장관, 그래도 일개 장관인데. 쓸 것엔 과감하게 쓰고 아낄 것은 철저히 아껴 민생을 살피고 미래에 대비해야 하는 국가 예산을 윤석열 정부는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서 무책임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예산안을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포기한 예산이라고 규정한 이유입니다. R&D를 비롯해 지역사랑 상품권, 청년 내일채용공제, 희귀질환자 치료 지원 예산 등의 전액 또는 대폭삭감으로 민생과 미래에는 무능한 정부가 대통령 월급은 올리고 예비비는 늘려 정부 주머니는 채울 뿐 아니라 시급하지 않고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과 각종 부실설계 예산은 늘리는 표리부동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전재정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면서 정부 씀씀이는 방만하게 낭비하는 이중성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대폭 증액된 권력기관의 업무 추진비와 제2의 특활비라 불리는 특정 업무 경비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정부 부처의 업무 추진비와 특정 업무 경비는 모두 올해보다 수십억 증액되어 1조 넘게 편성되고 특활비도 증액됐습니다. 민생, 복지, 미래 예산을 깎아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는 돈은 늘린 것입니다. 더큰 문제는 대통령실과 기재부는 물론 감사원, 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해당 예산들이 대폭 증액됐다는 사실입니다. 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정부의 말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한동훈의 검찰이 수사하라는 데 쓰라고 국민이 준 혈세를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그 내역을 은폐하고 명절을 앞두고 나눠 가졌다는 의혹에도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주머니를 털어 자기 배를 불리는 정부의 기만적인 예산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필요 없는 곳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권력기관의 쌈짓돈에 혈세가 소모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적절한 업무 추진비나 특활비, 특정 업무 경비 사용에 대한 사과와 함께, 정부의 공식 사과와 함께, 관련자 앞으로 이후 이러한 부적절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할 것. 두 번째, 투명성을 제고해야 됩니다. 자료 제출을 통해서 사용처를 반드시 해명해야만 우리가 해명된 만큼은 예산을, 특활비 같은 것을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세 번째, 내부 지침을 개선하고 공개하십시오. 그 내부 지침을 바탕으로 반드시 사후 관리 통제 체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세 가지 조건이 확인되는 특정 업무 경비나 특활비, 업무 추진비만 인상 또는 현재 수준에서 동결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소명 못하는 부처나 관련 예산은 삭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런저런 반응을 안 했는데요. 하도 그 말이 가짜라서 제가 이건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2억 7천만 원, 뭐, 마약 수사비 뭐, 없앴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럼 마약 수사비 한 10억쯤 해주면 마약 수사 근절시킬 수 있습니까? 무슨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합니까? 법무장관이. 마약 수사비가 필요하면 관련 자료 제출하고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면 그 예산 더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장난처럼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장관, 그래도 일개 장관인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새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했습니다. 조희대 대법관인데요. 민주당의 원칙과 기준은 똑같습니다. 첫째,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이냐. 둘째,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냐. 셋째, 사법부의 수장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냐. 이세 가지 원칙과 기준에 부합해야만 임명 동의안에 동의할 것입니다.